도대체 결혼이라는 게 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인생에서 사랑은 한 번이면 충분하죠. 그 사람의 한마디가 온 마음에 맴돌고 그 사람의 뒤통수마저 멋있어 보이는 것. 일어나셨어요? 네. 고양이는 좀 괜찮아요? 네. 병원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거였나 봐요. 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네. 잘생김이요. 창문에 뭐가 묻었나? 청소를 해야 하나? 사랑이 싫다가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매일 볼 수 있다니 결혼이라는 거 참 좋다. 집애들 있었구나? 응? 어머니. 이건 더덕장아찌고 이건 고등어조림. 얘가 생선조림 엄청 좋아하거든. 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휴, 아들 집에 오면서 연락은 무슨. 주말이니까 당연히 집에 있겠다 싶어서 왔지. 이거 냉장고에 좀 넣자. 아, 네.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유, 됐어. 네가 무슨 부엌 살림을 안다고 그래. 살림은 전문가가 하는 거야. 그치, 지호야? 네. 이거. 아, 네, 주세요. 황 교감 선생님 알지? 사과 한 박스 보내오셔서 아버지랑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어. 네. 우리 며느라기도 사과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뭐 저는 사실 가리는 게 잘 없어서. 잘 됐네. 이리 주십시오. 이리 줘. 내가 할게. 아, 우리 지호 카페에서 일한다며? 네.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빠 혼자 힘들까 봐? 아유, 이뻐라. 응? 어디서 이렇게 착한 애기 데리고 왔을까? 참, 내일 제사인 거 알지? 일찍 퇴근하면. 일찍 퇴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제사 간 적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바쁜 거 알아. 뭐 시간 되면 겸사겸사 오라는 거지. 아우, 이리 줘. 네가 무슨 사과를 깎는다고. 이것도 하던 사람이나 하지. 안 그러니? 네. 아,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럴래? 네. 지호, 우리 벌써 도착했어. 너 언제 나와? 약속 있다 그랬지? 친구랑. 아. 가봐, 얼른.
늦겠다. 아, 그랬어? 얼른 가봐. 그럼. 내가 깠지 뭐.